내가 어릴 적 본 아빠는 항상 피곤해져라 밤늦게 귀가하시거나 잠잘 시간에도 TV를 켜놓고 소파에서 주무시는 모습이었다. 쉬는 날이 없으셨다. 주말에도 회사, 휴일에도 회사. 클라이언트와의 저녁 식사 또는 회식 등으로 술을 드시고 집에 오시는 날도 많았다. 가끔 기분 좋게 만취하시면 동네가 떠나가라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시며 돌아오셨다. 엄마와 내가 그런 아빠를 창피해하면 아빤 재밌는지 더 크게 노래하셨다. 나는 아빠와의 대화가 그리 많지 않았다. 내가 자란 80년대, 90년대의 흔한 가정처럼 아빠는 나가서 일하셨고 집안일과 자녀 교육은 엄마가 담당하셨다. 아빠가 무섭거나 엄격하진 않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엄마에 비해 상대적으로 턱없이 적었기에 아빠를 알기엔 부족한 시간이었다. 나는 어느덧 대학교에 입학했다. 대학생이 된 나는 어른이 된 것 같았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뭐든 할 수 있고 내 선택은 항상 옳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부모님의 도움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거라 생각했다. 이런 철없는 생각들은 내 멍청한 자만심만 키웠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루고 그저 음주가무를 즐겼다. 어린 나는 술을 소화하는 능력도 아주 탁월했기에 어느 술자리도 절대 마다하지 않았다. 아빠는 그런 나를 보며 잔소리 대신 내 운전기사가 되었다. 내가 다니는 학교와 아빠의 회사가 가까웠기 때문에 아빠는 술에 취한 날 어떻게든 집에 데려가려고 늦은 밤까지 기다리셨고 술이 덜 깬 아침에 수업에 늦지 않게 태워다 주셨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되었다. 아빠와 난 음악 취향이 같다는 걸. 차 안에서 우린 소스타코비치의 음악을 들을 때면 신이 나서 어깨를 들썩거린다. 나는 술 기운에 발까지 동동 구르며 멜로디를 흥얼댔고 악기를 연주하던 몸을 움직였다. 우리 아빠는 내가 생각했던 근엄한 아버지가 아니라 따뜻한 유쾌함이 있는 조금은 4차원의 흥이 많은 아빠였다. 어쩔 땐 내 뒤에 몰래 다가와 개소리를 내며 나를 놀리키고 껄껄 웃으신다. 사진 찍을 때면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커다란 하트를 만드신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와 난 최고의 술친구가 되었다. 뭐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대학생활에 좌절이 왔을 때도 내 선택이 옳지 않음을 깨달을 때도 나 자신이 한없이 작아질 때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한잔하고 싶을 때도 집에 돌아오신 아빠를 맞이하며 나는 소주 한 병을 식탁 위로 가져왔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고 가만히 살펴봤다. 있는 재료로 후딱 만든 통통한 계란말이가 우리의 안주였다. 아빠는 하얀 러닝셔츠에 나는 낡은 추리닝 바지에 서로 소주잔을 채워줬다. 특별한 이야기거리가 없어도 좋았다. TV에 나온 연예인을 보며 잔을 부딪히고
TV에 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또 한 잔 부딪히며 내가 만든 계란말이를 안주 삼아 아빠와 나는 늦은 밤 가장 친한 사이가 된다. 우리 아빠는 내가 해준 계란말이를 어느 누구보다 가장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다.